이제는 이름마저 생소해진 지역 민속 예술을 지켜오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관심 속에서도 신명나는 가락과 몸짓으로 전통을 재현하는 학생들을 한승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종이 가면을 쓴 일곱 도깨비가 사람 주변을 빙빙 돌며 귀신을 쫓습니다. 잡귀를 쫓아 병을 고치는 무당굿에서 시작된 제주도의 무형문화재 영감놀이입니다. 익숙한 사물 가락에 맞춰 상물을 돌리고 시끌벅적 한판 놀이를 벌입니다. 농번기와 정월 대보름을 맞아 풍년과 무사 태평을 기원하는 경기도 농악놀이입니다. 내 추억이 생각나더라고. 지금만 84살 먹었어요. 이런 게 드문 거다. 오늘 보니 참 좋다고. 적어도 수백 년 넘게 전해오는 지역 민속예술을 원형 그대로 되살린 이들은 이제 10대 중반의 청소년. 정부가 마련한 민속예술제에 참여해 전국 13개 시도에서 전해지는 향토 민속문화를 원형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주축으로 나선 것은 희미해진 민속문화를 계승하자는 취지입니다. 대회에 너무 뜻깊은 추억이 될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대회나 민속제에 대해서 좀알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사람들에게 존재조차 생소한 한국 민속예술축제는 올해로 벌써 54회째. 지금은 널리 알려진 강강술래와 봉산탈춤 등 사라져가던 민속문화 480여 점이 이 축제를 통해 발굴되고 복원됐습니다. 전통 문화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각계 각 분야에서 학교에서도 교육기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사라져가는 우리 민속 예술의 맥을 잇기 위해 시작된 한국 민속 예술 축제는 오는 일요일까지 단양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